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선거까지 치른 나라. 요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입니다. 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20명대까지 줄어드는 이런 좋은 신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험 요소가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방역의 고삐를 더욱더 당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먼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국내 누적 확진자는 1,613명입니다. 전날과 비교해 22명 늘었습니다. 서울 2명, 경기 4명으로 수도권을 합쳐서 6명이고 대구, 경북 8명, 부산 3명, 강원 1명입니다. 입국 검역 단계에서도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8일 연속 50명 이하, 그리고 나흘째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에선 141명이 추가로 완치돼서 지금까지 7,757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환자는 2,627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4명 늘어 229명이 됐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만 하루 사이 2만 6천여 명이 추가로 감염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21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2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수도권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앞선 집계 이후에 서울에서는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는 621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여성과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의 남성 가족입니다. 거주지는 둘 다 강남구입니다. 서울 지역은 7일째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해외 유입 비중이 높습니다. 이달 들어 확진 판정을 받은 131명 가운데 59명이 해외 입국자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일주일만 보면 24명 중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외 입국자이거나 그 가족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입국자들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해외 유입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긴 하지만 또 집단 감염 관련 사례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상황은 어떤지요? 네,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도 5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격리 중이던 환자 2명과 직원 1명, 그리고 보호자를 포함한 접촉자 2명입니다. 이로써 지난달 29일부터 누적된 확진자 수는 총 69명이 됐습니다. 지난달 앞서 집단 감염으로 폐쇄됐던 분당재생병원은 관련자 전수조사에 내부 방역을 맞춰 오늘부터 진료를 재개합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서울시 지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이 60만 가구를 넘었다면서요? 네, 전체 신청 대상자 117만 7천여 가구 중에 절반 이상인 60만여 가구가 벌써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주민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도 진행하면서 하루 사이에 5만 가구가 더 신청했습니다. 누적 신청 금액은 2,069억 원입니다. 서울시는 전체 대상자 중 그 80%가량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3,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마련했는데 지금 60% 이상이 이미 이제 배정이 된 겁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아직 한 달가량 신청 기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신청액이 예산을 초과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다른 분야의 사업을 줄여서라도 지원 대상자 전원에게 차질 없이 재난긴급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착순 신청이나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474만 원 이하인 분들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전화 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접수 7일 이후 지급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또 주말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서울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는 소식이 있군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가 지금 현재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입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번 주말에도 양재천 전 구간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주째인데요. 내일 아침 9시부터 모레 자정까지 강남구 영동 2교부터 탄천 2교, 서초구 영동 2교에서 수변 무대를 포함한 8.55km 구간이 전면 통제됩니다. 지난주에 같이 통제됐었던 여의도나 안양천길은 아직 확인된 통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승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상황실 통해 국내 코로나19 현황 알아봤는데요. 또 코로나19 관련된 주요한 이슈들 취재 기자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백창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서 서울시 상황실 연결해서 확인을 한 대로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명이 집계가 됐습니다. 나흘 연속 2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치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거겠죠. 그렇습니다. 국내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증가세를 보면 지난 9일부터 8일 연속 10명 이하를 기록했고요. 특히 최근 나흘 동안에는 2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건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와 지역사회 전파 사례 때문입니다. 특히 경북 예천의 경우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예천에서만 28명, 인근에 있는 안동 문경에서까지 모두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아직 최초 감염 경로도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확진자 가운데 대부분이 목욕탕과 PC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면서 일주일 만에 4차 감염까지 일어난 겁니다. 네. 방역당국은 예천 사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라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비단 3차, 4차 감염뿐만이 아니라 또 몇 차, N차까지 감염이 되어 있을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정말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코로나19가 완치가 되어서 격리 해제됐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완치됐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141명으로 전날보다 8명 늘었습니다. 재양성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호흡기나 뭐 발열 같은 증상이 없었던 경우였고요. 방역당국은 환자의 면역이 약해져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는 경우 그리고 또 검사 자체에 오류에 있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감염력이 없고 좀 위험하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 입자들이 민감한 진단검사를 통해 발견된 거라는 가설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네. 방역당국이 재양성 원인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열흘에서 2주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야 하고 무언가 명확하게 아직 밝혀진 것들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한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에 대해서도 아직 자세하게 파악된 부분이 없습니다. 정부가 바이러스 전파와 관련된 실험 결과를 또 새롭게 내놨네요. 네,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환자에게서 얻은 혈액과 배설물을 바탕으로 배양 검사를 해봤는데요. 이 혈액과 배설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분리된 바이러스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분리된 바이러스가 없는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됩니다. 당초 혈액과 배설물에 아주 적은 양의 바이러스만 남아있는 경우 또는 감염력을 잃은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든 호흡기 외에 다른 경로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은 아주 미약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뭐 혈액이라든가 배설물을 통한 뭐 감염 위험이 있다 이런 네.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번 결과를 보니 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군요. 이런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항체가 만들어지면 면역증을 발급해주는 그런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방역당국 입장은 어떤가요? 네, 현재 독일과 이탈리아, 영국의 경우 항체 검사를 한 뒤에 코로나19 항체가 있는 사람에게 면역증을 발급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돼서 이제 항체가 형성된 환자나 의료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항체 검사의 정확도나 아니면 항체가 몸 안에서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당국도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에 대해 정확하게 뭐 분석한 결과가 나온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면역증을 국내에 도입하기엔 좀 시급하고 또 근거가 없는 방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제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자가격리자들도 오후 6시 이후에 또 따로 모여서 투표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투표하러 나왔다가 다른 곳에도 들른 자가격리자들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에 지금 많이들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제 투표를 하러 바깥에 나온 자가격리자들 모두 1,151명입니다. 원칙대로라면 투표소만 들렀다가 바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야 하는데요. 4명이 지침을 어기고 다른 장소에도 방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20대 남성이 원래 지난 9일 아일랜드에서 입국해서 자가격리 중이었는데요. 투표소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당구장 또 PC방까지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남성을 고발한다는 계획이고요. 또 이 남성 외에도 경기도 하남에서는 50대 남성이 투표 참여 의사를 사전에 밝히지 않고 임의로 투표소를 방문했습니다. 또 그래서 정부가 이 남성이 고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이 밖에도 외출 허용 시간보다 일찍 투표소에 간 경우 또 미리 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아내가 투표에 참여하는 남편을 데려다주기 위해 같이 차로 이동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투표 참여 안내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고 또 접촉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고요. 계도 조치만 받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 중에서 첫 번째 사례가 가장 문제적이네요. 맞습니다. 예,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했고 네. 뭐 당구장, PC방 모두 다중이용 시설들 아닙니까? 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이 방역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또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총선 날 투표하러 가셨다가 여러 방역 절차 경험하셨을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 총선 투표 절차가 바로 생활방역의 한 사례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는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역 차원에서 선거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면서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는 지나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선거를 치른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신들도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금 15개 이상 주에서 대선 경선이 연기됐고 프랑스는 지방선거 2차 투표가 미뤄지는 등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로 선거를 많이 미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예정대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외신들의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보도본부의 안미연 기자가 취재한 내용 보시고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LA타임즈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정지된 가운데 치러진 한국 총선에 기록적인 수의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verybody would have expected that the coronavirus situation would dampen voters' resolve to come out to the polls. I mean, 66% of the country, nearly 30 million people. That's remarkable in any election, much less at a time when everybody around the world is being urged to stay home. BBC는 한국의 총선 결과를 전하는 기사에서 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철저한 방역 절차에 주목했습니다. They were reassured by the measures that were there, you know, the kind of meter apart, everybody had their mark, the hand sanitizer, the temperature check. It all seemed to work. And from the turnout, it does seem that South Koreans cherish their democratic right to vote, and that's something we can all learn from.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총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민주주의에 제기한 도전과 그에 대한 극복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other countries are shocked that Korea was able to run an election, but also that it was able to run it successfully. I think it will show other countries that elections are possible if every step is taken to ensure voters' safety and assuming that cases are stable.
워싱턴 포스트는 또한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에 민주주의가 압박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국이 이번에 보여줬다며 분명한 교훈은 미국도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오는 11월 대선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BS 안미연입니다. 네,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코로나 시대의 그 선거 모델을 또 보여준 것은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더 연장할지 논의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19일까지였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소상공인과 외식업계, 유통업계 같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업계의 애로사항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연장할지 아니면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정부 방침에 전적으로 따라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면서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좀 애로사항이 크다고 호소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계획대로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레 19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데 네. 내일쯤 추가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차차 완화를 하면서 이제 생활 방역 체계로의 어떤 전환을 연착륙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네요. 아, 또 한편으로는 어제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을 했군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 추경은 다섯 번째,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한 해 두 차례 추경이 편성된 건 2003년 이후 17년 만인데요. 이번 추경 7조 6천억 원 규모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전부 지출구조 조정과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이 추경에 지방비 2조 1천억 원을 합쳐 모두 9조 7천억 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쓰입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지급 기준은 지난달 말 기준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8만 8천 원, 2인 가구는 15만 원, 3인 가구는 19만 5천 원, 4인 가구는 23만 7천 원 이하일 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네, 이 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가 돼야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이번 주 중 여야 합의를 통해 다음 주에 추경심사에 착수하고 이번 달 중에는 추경안이 처리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의 입장과 조금 다른 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더 늘려서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체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예산은 13조 원가량이 들 걸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추가 지출 조정과 국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감안해서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학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어제 이제 온라인 개학이 추가로 이뤄졌죠? 네, 중고등학교 1, 2학년과 초등학교 4, 5, 6학년이 어제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습니다. 지난 9일 먼저 개학한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 합치면 모두 398만 명이 온라인으로 개학을 한 건데요. 당초 교육부는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접속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막상 온라인 개학을 하니까 이번에도 e학습터의 연결이 느리거나 접속이 불량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는 일단 오늘까지는 적응기를 거치면서 온라인 강의에 무리가 없도록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뭐 아무쪼록 큰 문제 없이 학생들이 네. 온라인 방식으로 수업을 좀 잘 받을 수 있어야겠죠. 네, 계속해서 해외 코로나19 현황은 어떤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럽 먼저 보면 유럽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현지 시간으로 16일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9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국가별로는 이탈리아가 2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페인과 프랑스, 영국 순이었습니다.
다만 바이러스 확산세는 조금씩 둔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하루 확진자 수가 3천여 명을 기록했는데 전날보다는 조금 늘은 거긴 하지만 신규 사망자 수가 500여 명으로 나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네. 독일도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3천 명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봉쇄 조치를 부분적으로 조금씩 완화하고 있는 나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27일부터 미용실이나 개인 병원 영업을 재개하고요. 다음 달 11일부터는 의무 교육기관과 상점, 시장도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신중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유럽 말고 또 다른 나라들 상황은 어떤가요? 네, 유럽과 달리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빠르게 확산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500명 이상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 만 8명이 됐습니다. 5천 명대를 기록한 지 9일 만에 2배 규모로 늘은 건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 오후 긴급사태 발령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지자체장이 지역 주민의 외출 자제와 휴업을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게 됩니다. 브라질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6일 기준 확진자는 3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900여 명입니다. 2월 26일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50일 만에 3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고 네. 특히 사망자는 최근 일주일 동안 82%나 늘었습니다. 네. 일본에서 가장 처음에 이 긴급사태를 내렸던 지역들 외에 다른 지역들에서도 이 긴급사태 대상지에 네. 포함해달라는 목소리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기로 했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백창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번 주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무리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과제와 전망,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행구 과학전문기자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많은 우려와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행히 큰 탈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외 반응을 보면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 속에서 선거 모델을 제시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도 투표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네, 이번 방역 선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저는 좀 걱정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준비가 굉장히 미진해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닥쳐서 이제 이것저것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선거하는 도중에 이런저런 있어서는 안 돼 불상사가 있을 수도 네. 있겠다 싶어서 있을 수 있겠다. 조마조마했었는데 네. 다행히 어쨌든 간에 선거관리위원회나 방역당국이 뭐 최선을 다했고 특히 시민들이 굉장히 잘 협조를 해줘가지고 선거가 큰 문제 없이 무사히 치러진 것 같아서 네. 그 외신의 보도들을 보면서 저도 약간 뿌듯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네, 뭐 다 동감하고요. 저도 상당히 뭐 좀 구멍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 선거를 했을 때 네. 과연 저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했었는데 법적인 것을 다 지키면서도 또 완벽하게 되는 부분 또 동선이 완전히 겹치지 않고 또 실외에서 네. 기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아주 돋보여 보였고요. 지금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나라를 모델로 해서 아마 이런 선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예.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예.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이 확진자라든지 이 자가격리자를 좀 병원균을 가지고 있는 환자까지 좀 곁에 가지 못할 사람으로 취급하는 배관시하는 것이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자기가 뭐 원해서 걸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유행병이 노출돼서 감염된 것뿐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감염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무튼 그 두 분 말씀처럼 이번 선거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성공적이었다는 그런 좋은 평가가 대부분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속단하기엔 좀 이른 것이 선거일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잠복기라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사실은 2주 전, 3주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가 반영된 결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반응의 결과는 또 이제 2주나 3주 후에 이제 차근차근 나타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네. 부활절 예배 상당히 예정과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선고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체감하시겠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굉장히 많이 느슨해진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그 결과가 앞으로 일주일 후, 2주일 후 혹은 3주 후에 나타날 텐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최근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명대까지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감소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결과는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가 2주, 3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온 그것에 의한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소규모 집단 감염이라든가 해외 유입 같은 주요 변수들을 잘 통제해왔다. 뭐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지금까지로 봐서는 잘 통제가 되고 있고요. 이 방역 당국이 원하는 숫자까지는 거의 도달한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걸 생각해보면 특히 예천의 케이스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고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잘 생각들은 안 하지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유입, 이 입국자로부터 가족들 간에 감염이 되고 또 모르는 사이에 지역사회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환자는 사실 만 명 정도고 사망자도 200명 정도에 불과한데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는 200만 명 정도가 감염되어 있고 또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사망자들이 엄청난 숫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바이러스의 변이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런 환자들이 지금 입국하고 있는데 이 환자들이 입국했을 때 이 확진자들의 바이러스는 과연 지금 우리의 바이러스랑 얼마나 다른 것들인지 하는 모니터링이 지금 준비가 되고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예. 아직까지 우리 연구 여력이 거기까지 못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 실제로 지금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존에 우리나라에 그 퍼져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형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치료 방법도 좀 달라져야 하는 건 아닌가요? 글쎄요. 뭐 치료 방법이라는 게 딱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치료 방법에서 변할 건 없을 것이고 뭐 잠복기가 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단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감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모니터링이 충분히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죠. 예, 사실은 뭐 아직까지 명확한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 상태는 아니니, 네네. 그런 민감성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하는 지금은 그런 방법밖에 없겠네요. 자, 다시 선거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선거를 기점으로 다시 감염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은 없을지 지금 우리와 같은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소위 코로나19의 뇌관이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 대목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장 의견이 분분한 대목입니다. 네. 제가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보면은 이제 낙관이 한 6 정도 그리고 이제 비관이나 좀 우려하는 쪽이 한 4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바이러스 유행이 잡힐지 혹은 다시 또 수면 밑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돌출할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두 달 전으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일일 확진자 수가 거의 한 명, 두 명씩으로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 2월 20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확진자 수가 30명이 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조용히 지역사회에서 전파가 있다가 29번, 30번 서울 지역의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31번 환자가 생긴 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열심히 지금 잡고 있지만은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미처 찾지 못한 숨은 감염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숨은 감염자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또 집단 감염의 뇌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두 달 전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일 확진자가 적게 발생하는 상황만을 놓고서 네. 아, 이게 지금 잡히고 있다 혹은 더 유행을 할 것이다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지역사회 감염의 양상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작위 항체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네. 뭐 입원 환자들이나 혹은 건강검진 대상자들이나 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숫자들을 랜덤하게 추려낸 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이든 혹은 서울의 몇 개 구든 항체 검사를 해보면은 그 항체 검사를 해봤을 때 만약에 양성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은 아 이분들은 방역 당국에서 거르지는 못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앓은 경험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역당국이 확인하지 못한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굉장히 운이 좋게도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숨은 감염자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온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진짜 지금 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간 완화하고 네. 이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방역당국에서 지금 여력이 없는지 그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게 개인적으로는 약간 답답한 부분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예상치 못했던 그런 또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대표적인 것이 재양성 판정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례만 141건.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교수님? 그 처음에 생길 때는 이거 혹시 진단의 민감도 때문에 못 잡았었는데 나중에 잡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은 이 바이러스의 특성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과학적으로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은 네. 지금 이 바이러스가 신종으로 나온 지 뭐 석 달 조금 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연구할 시간은 없었고요. 예. 만약에 이게 특성이라고 그러면은 회복기에 갔을 때 항체가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고 남아있고 또 항체도 생긴 상태 혹은 항체가 안 생긴 상태 이런 상태가 무증상이지만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 똑같거든요. 네. 예, 이거는 회복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이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들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B형 간염이라든지 C형 간염, 뭐 HIV라든지 우리 입술이 터지는 헐피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잠복 감염으로 남아있다가 계속 재발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이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데도 그런 잠복 감염이 밝혀진 바가 없고 또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은 이 바이러스가 우리 면역세포인 T세를 공격을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는 잘 알고는 있지 않지만 네. 우리 면역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들이 발생하는 환자들이 20대가 많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50대 이렇게 되는데 예. 뭐 20대라는 것은 우리나라 신천지 교인의 특성이니까 그건 둘째로 치더라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이렇게 되느냐 혹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는 역학적인 데이터가 없고요. 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재확진된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다는 역학적인 데이터는 없어요. 하지만 네. 실험적으로 이 바이러스들이 과연 얼마나 감염을 시킬 수 있는지 전파력이 있는지를 우선 검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혹은 바이러스의 특성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변이가 생겨서 이런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좀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약 하나 만들어졌다 그러면 재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네네. 이건 전 세계적으로 3,500개 정도 변이가 지금 보고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확산이 전파가 센 바이러스라든지 혹은 이런 면역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은 없기 때문에 예. 이 코로나 20이라는 것이 아직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아서 제외할 수 있고. 더 한 가지는 죽은 바이러스라도 이 PCR 진단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죽은 바이러스가 다시 디텍션되는 진단되는 케이스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가능성 이 부분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변이에 대한 부분은 강양구 기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방금 교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3,500건 정도의 변이가 이미 보고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환자 수
수가 200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도대체 변이의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세계 곳곳에서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나 혹은 살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변이는 아직까지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무작위로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다가 만에 하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이나 살상력과 같은 그 바이러스 특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이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하고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마조마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빨리 또 유행을 잡아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유행을 하다 보면은 유행하는 과정에서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맞춤하는 형태로 또 계속해서 또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정말 처음 접해보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없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연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가장 그 큰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무증상 감염, 또 강한 전파력,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재발병, 뭐 이 정도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이전의 감염병 바이러스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좀 예측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예측 불가능하죠. 그런데 모든 신종 바이러스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종 네.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항체를 만든다든지 혹은 백신을 만든다든지 항원을 만든다든지 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되고 있으면서 또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망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의료 공백 같은 것들이 막 생겨서 유럽 같은 데 10% 이상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2% 정도로 막고 있지만 이 2%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사망률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것들은 훨씬 더 치사율은 높았었지만 결국은 다 사라질 수 있는 바이러스였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보면은 사람과 사람 간에서 전파가 되면 될수록 약해지지가 않아요, 감염력이. 네. 전에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그렇게 약해지면서 2차, 3차, 4차로 가면서 전파력이 약해지는 게 일반적인 특성이 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안심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바이러스는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고 또 점점 변이가 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더 모르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더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또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느껴왔듯이 또 가장 큰 특징은 뭐 역시나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이 되겠죠. 그러나 보니까 그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혈액이나 배설물로 인해서 전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예, 앞서서 우리 TBS 기자와 이야기해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됐다라고 그 보도를 해주었었는데 강양구 기자님께도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주로 초기에 중국에서 이제 환자들의 혈액이나 배설물을 가지고 PCR 검사를 해보니까 그곳에 바이러스 유전자들이 검출이 되어서 혹시 혈액이나 혹은 분변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혈액이라든가 혹은 분변 속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실제로 그 안에서 증식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유의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배양을 해가지고 그 배양된 바이러스가 네. 분리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그거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 국내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환자 그 74명에서 뭐 피라든가 아니면은 이 분변이라든가 혹은 소변 같은 것들을 699건을 얻어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네. 거기서 배양을 했지만은 이제 분리된 바이러스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설사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혈액이나 혹은 뭐 소변이나 대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이러스 조각이거나
혹은 그 바이러스의 양의 극미량이기 때문에 그곳을 통한 추가적인 전파의 가능성은 극히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호흡기를 통한 전파 이외에 다른 경로를 통한 전파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안심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양구 기자님께서도 또 이 같은 결론을 내리셨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롭게 주목해볼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감염 증상이 주로 폐렴 같은 그 호흡기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감염 이후에 심장 질환을 겪은 환자가 보고가 됐습니다. 예, 뭐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랑 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럼 다른 장기들의 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 설사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장내에서도 감염이 일어나고 증식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아직 잘 몰라요. 그 기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감염이 되는지.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리셉터라는 것이 있어 갖고서 숙주 세포에 가서 붙어야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호흡기 세포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호흡기 세포 아닌 다른 아까 얘기한 T 세포 같은 것들도 그렇고 지금 장내 세포도 그렇고 또 생식세포도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심장세포에도 심근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증식을 해서 그 장기를 부전을 일으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이 드물기는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장기들의 감염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메르스나 그 사스 때의 이 리셉터, 그 서로 붙는 이 부분이 지금으로 봐서는 다른 여러 가지 기전이 있어갖고 다른 세포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하나씩 연구를 해서 앞으로 밝혀내야만 이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지.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바이러스보다 좀 복잡한 기전을 가지고서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질병을 나타내기도 하고 네. 세포를 부전시키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아주 애매하고 너무 고약한 바이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애매하고 고약하고 복잡하다. 아, 뭐 정말 그런 바이러스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해외 상황도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미국에서는 연일 수천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또 일본의 경우는 확진자가 만 명을 넘으면서 긴급사태 조치가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특히나 우리와 정치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도 좀 특별히 좀 우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일본 상황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이제 계속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일본 정부의 통계가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환자가 늘어나면 늘어나고 그리고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사망자 수 같은 것도 뭔가 같이 정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 통계가 계속해서 들쭉날쭉하거든요. 어떤 네. 나라 확진 환자가 확 늘었다가 또 어떤 나라 확진 환자가 늘지 않았다가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그 중국 통계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가 많은 불신을 보였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 일본 통계는 중국 통계보다도 더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일단은 확진 환자가 거의 1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이미 도쿄나 오사카 같은 곳에서는 의료 기관이 코로나 19 의심 환자들을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려에 굉장히 큰 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일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부 지역은 지금 계속해서 상황이 좀 잡혀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쿠오모 뉴욕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잠부를 계속해서 잡아가지고 완전하게 종식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5월 1일 정도가 되면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또 계속해서 군부를 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랑 중앙 정부의 이제 대응이 또 엇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지금 동부가 잡혔다고 하더라도 서진하고 있는 곳 남진하고 있는 또 바이러스 유행의 양상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에서 또 다른 그 유행에 또 어떤 기폭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성급한 대응은 정말 독이 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탈리아나 영국 같은 또 다른 국가들에서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된 환자에게 면역증을 발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이 성급한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잖아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면역이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감염력이 없다, 즉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실제로 바이러스가 있으면서도 항체 반응은 양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체가 있다고 해서 꼭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 면역 반응을 지금 진단을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아까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전체적인 사회적으로 이 반응이 얼마나, 면역체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모니터링할 필요는 충분히 있고요. 이 모니터링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바이러스에 실제 지금 감염된 사람도 알 수가 있어요. PCR 반응은 진단 증상이 없는 사람을 가서 진단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무작위적으로 이 불특정 다수를 진단을 하다 보면은 항체가 생긴 사람도 알 수가 있지만 현재 감염 중에 있는 사람을 격리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거든요. 예. 물론 두 가지 IgG라 IgM이라는 항체 둘 다가 안 나오면 한 번도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방식 자체는 지금 이렇게 면역증이라는 의미는 없지만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가 생활 방역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기초 자료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진단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생활 방역 이야기도 짧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번 주말이면 이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 재감염 사례라든가 또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충북 예천 사례라든가, 그 정말 소위 말하는 어떤 뇌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연장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여부를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 두 분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교수님부터요. 이건 뭐 얘기가 너무 길어서요. 생활 방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립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부터 더 느슨하게 하느냐 하면 그건 절대로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 사태 이전으로 가는 생활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고 있던 마스크 쓰기라든지 뭐 사회적인 거리 두기 뭐 여러 가지 방역 하던 것 그것은 네. 전부 더 강하게 하면서 네. 실제로는 교회 예배라든지 개학이라든지 직장에 출근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지금 하면서 최대한의 방역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까지의 그런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를 얘기해 놓고, 즉 양호실이라든지 혹은 요양병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설들에 있어서 열화상기라든지 돈이 다 드는 일들이거든요. 네네. 학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잘 방어를 하면서 또 시행착오가 일어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우리 지금 방호벽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식단 같은데. 네네. 이런 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서 만약에 어디서 환자가 생겼으면 그 환자를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하는 매뉴얼. 또 학교 내에도 얼마든지 취업계층들이 있거든요. 어린 학생들도. 좀 지병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면역이 부전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잘 격리가 되고 처리가 될 수가 있는가, 또 학교 내에서는 조용한 전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뭐 할 얘기는 한없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네. 결국은 시스템을 마련하고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그리고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